도로 확장 공사의 사찰 마당이 일방적으로 수용되면서 순천 신광사의 수행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주재 경빈 스님은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고 소식을 접한 스님들과 신도들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힘을 보탰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남 벌교와 주암을 잇는 국도 확장 공사를 시행 중인 건설회사의 현장 사무실 앞.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부 대중이 모여 신광사 주변의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청정 기료 도량 신광사를 관통하는 도로 공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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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경빈 스님은 공사로 인해 법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기계 소음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공사 중단과 사찰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 후 단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법당에 앉아있을 수도 없이 그럼 양쪽에서 공사를 더 해옵니다. 즉각 공사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강행할 때는 지금부터 저는 단식 기도를 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이걸 시작합니다. 신광사의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원근 각지의 스님들과 신도들도 집회에 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인근 도반 스님은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기 바라며 단식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저도 같이 지금 단식을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당 앞마당을 관통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5m 높이로 나게 되면 차들이 부처님 머리 위로 지나가게 된다며 사찰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경빈 스님. 공사주무관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